안녕하세요. 미미양 그녀의 생활 속 한이야.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한의학적 관점으로 비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한의학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방적 개념이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양방적인 비장과 한방적인 비장이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우선 한의학적 생리작용에 대해서, 비장의 생리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비장은요, 음식물의 소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음식물의 영양분을 전신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비주생혈. 조금 어렵죠?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생혈 볼까요? 피를 만들어내고요, 통혈. 그래서 혈을 통솔한다 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요, 혈액과 많은 관련이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성들의 월경 관련한 질환을 치료할 때, 자, 비경의 혈자리들을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장이, 자, 기육과 사지, 팔, 다리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장은 한약적으로 소화와 되게 관련이 깊어요. 밀접해요. 그래서 음식물의 영양분을 전신으로 이렇게 또 전달을 하고요. 전신으로 운반을 하니까 어떨까요? 우리 몸이 건강하고 음식물을 골고루 흡수를 하니까 기육, 살이 찝니다. 네. 그리고 팔, 다리가 영양분이 아주 잘 가니까 튼튼해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한의학적 생리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비장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경혈도가 나와 있는데요. 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비경에 삼음교라는 혈이 있어요. 네. 그 혈자리가 정말 여성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그 혈자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비경은요, 여기 보시면 그 발가락, 그 엄지발가락 외측은 아니고요. 엄지발가락에서 엄지 그 발톱 그 내측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그 다리 내측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예. 쭉 올라가서 저희 복부까지 가요. 그래서 저 상복부 그 측면에서 이렇게 끝나는데요. 삼음교라는 혈자리는 다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안쪽, 그 다리 안쪽 복사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복사뼈 이렇게 톡 튀어나온,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손가락 네 개를 이렇게 딱 대시고 그 위에 그 위쪽이 삼음교 혈자리인데요. 이게 보면 이렇게 큰 다리 뼈가 있는데 이게 견골이거든요. 이 견골 뒤쪽 이렇게 복사뼈에서 손가락 4개 대시고요. 견골 이렇게 뒤쪽을 이렇게 쏙 들어가는 지점이 삼음교란 혈자리예요. 근데 이게 여성한테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생리통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음교를 지압해 주시면 생리통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요쪽 보시면은 이 다리 내측에 요 라인, 비경 라인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무릎뼈 위에 요 내측에 이렇게 지압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비경의 혈의 자리인데요. 여기까지 다리 내측으로 해가지고 막 지압을 해주시면 그 생리통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비경 자리를 이렇게 좀, 생리가 이렇게 시작되거나 아니면 시작 중간이거나 뭐 시작 후에 좀 이렇게
반응이 오시는 여자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통증에 요 혈자리, 삼음교, 그리고 비경, 다리 쪽의 비경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목화토금수. 그리고 목화토금수가 오행이잖아요. 그 오행과 우리 장부, 감정, 맛, 맛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비는 오행으로 봤을 때 토예요. 토, 흑토. 그리고 토는 단맛에 속합니다. 그래서 비가 좀 안 좋으실 때, 비가 좀 약할 때, 한의학적으로 비가 약할 때 우리는 단 게 먹고 싶어져요. 근데 보통 어느 때 어떨 때 단 게 드시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운이 없거나 좀 피로할 때 단 게 땡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비기어 증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등산하거나 좀 오랫동안 걷고 막 이렇게 체력을 이렇게 소모할 때, 이렇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꼭 가져가서 그 다시 또 기운을 차리고 계속 일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데요. 또 아니면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수능이 또 끝났죠. 얼마 전에 끝나고. 아니면 국가고시나 수능, 아니면 뭐 수험생들 뭐 공무원 시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하잖아요. 사탕이랑 초콜릿 꼭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시험을 볼 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머리를 엄청 쓴다는 거죠. 머리를 엄청 쓴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생각을 많이 하면 비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비가 약해지죠. 우리 시험 볼 때 막 생각해서 하는데 좀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고 피곤하면 우리가 우리의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초콜릿이나 단 걸 가져가서 중간중간 먹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한의학적인 그런 지식과 맞물려서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도 모르게 퍼져 있는 상식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생각을 많이 하면 비가 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비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뭐 감정의 아니면 생각의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네. 너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막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 우리 비장이 상해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기운도 없고. 네. 그리고 잡념이 많으신 분 있잖아요. 계속 잠도 안 자게 막 걱정하고 생각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막 쓸데없는 생각으로 막 그런,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근데 그게 자기의 소화기관을 약하게 만들고 나의 몸을 더 이렇게 기운 빠지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그 주된 그 습관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자, 그럼 생각을 어떻게 끊을까요? 네, 너무 생각이 많아 머리를 막 쓰는 분들 자기가 쓸데없다는 거 아세요? 그럴 때 그분들이 하셔야 될 거, 네,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걸 하세요. 몸으로 하는 노동도 좋고요. 몸으로 하는 운동도 좋고요. 손으로 무엇을 만든다거나 몸으로 하세요.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끊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의 비장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요. 자, 우리의 비장. 자, 비장은 그 양방적 개념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비장, 한의학적의 비장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리고 소화. 네. 그리고 혈액순환. 혈을 만들어내는 무언가 이렇게 좀 움직이고 기운이 있는 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에서는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장부인데 한방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그 비장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삼계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일까요? 자, 닭은요, 성질이요, 따뜻해요.
따뜻하고요. 좀 이렇게 막 초콜릿처럼 달진 않는데 감합니다. 단, 단 그 성미가 있어요. 그리고 비위, 비위를 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요. 저랑 친한 지인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또 겨울이고 춥고 막 몸보신하기 위해서 자기 삼계탕 먹으러 왔다 이러면서 그 동영상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동영상을 저한테 찍어서 자랑하듯이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뭘 느꼈냐면 어머 정말 그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미자구. 자, 입맛에 담겨서 스스로를 치료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상체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한국 분이시라면 사상체제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분이 소음인의 정말 전형적인 소음인이세요. 네. 그래서 소화 기관이 되게 약하세요. 근데 그분이 삼계탕을 드신다는 거예요. 자기 기운이 떨어진다고. 기운 없다고. 그래서 어머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자기가 먹지? 근데 또 삼계탕 안에는 인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삼이 그렇게 소음인한테 좋아요. 인삼은 대표적인 보기약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떨어질 때 비장도 보호하지만 기운이 떨어질 때 우리 원기를 회복해 줍니다. 그래서 닭과 인삼이 들어간 아주 따뜻한 그 삼계탕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정말 자기가 자기의 필요한 거를 먹어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막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차고 기운이 떨어지시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짜증이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기운이 없으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 그러신 분들 네, 삼계탕으로 자 비를 보호해서 기운나는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에센셜 오일. 자, 비장에 좋은 에센셜 오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약재 중에 진피라고 있습니다. 자, 진피는요 자 귤껍데기요. 되게 쉬워요.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죠. 귤껍데기를 말린 겁니다. 자, 그 진피는요 비위를 보호하고요. 자, 기혈순환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피와 같은 효능이 있는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요. 그게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에요. 이 오렌지 에센셜 오일은 그 오렌지 껍질에서 추출한 오일인데요. 자, 보시면은,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운이 없을 때 그 오렌지에 그 향을 맡아주잖아요. 그러면 좀 기운이 생기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힘이 없고 피곤한 게 그 피로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혈순환을 도와서 혹시 변비가 있으실 때 캐리어 오일과 섞어가지고 복부 마사지를 해주면 장운동을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드네요. 장운동을, 그러니까 촉진시키니까 변비에도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로운 분들 만나는 자리, 아니면 제가 좀 이렇게 좀 긴장할 만한 그런 장소에 갈 때, 그 오렌지 오일을 제 몸에 이렇게 한 방울 딱 떨인다거나, 그 주변을 좀 발향해 줍니다. 예. 왜냐면 그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 사람의 마음을 좀 긍정적이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에센셜 오일,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막 면접 보실 때, 막 그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까다로운 고객과 뭐 이렇게 계약을 성사하실 때, 그 오렌지 향을 막 주변에 발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긴장된 마음이 풀리고 상대방도 이렇게 긴장하고 온 게 좀 풀리면서 좀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거는 비장과는 좀 다르지만 또 이런 오렌지 에센셜 오일의 뭐 다른 좋은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장에 대해서 한의학적 단점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비장에 좋은 우리 생각의 습관, 그리고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에센셜 오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장을 건강하게 해서요. 기운 나고요. 활기찬 생활해서 우리 주변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간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안녕.